안녕하세요. 패치노트 읽어주는 여자, 크로자입니다. 업데이트 9.2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새로운 탈것. 그와 함께 권총 밸런스가 변경된 이유, 그 외 스쿼드팀을 위한 여러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크로자와 함께 알아봅시다. 오프로드의 야생마, 신규 오토바이 더트바이크를 소개합니다. 거친 지형에 특화된 서스펜션과 빠른 가속이 특징인 1인용 바이크로 최대 130km의 속력을 자랑합니다. 카라킨을 제외한 모든 맵에서 스폰되며 스폰되는 맵 내 전체 바이크 중 절반은 더트바이크로 교체됩니다. 이러다가 오토바이 묘기 기능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리얼 크크. 권총을 주울 때가 왔습니다. 이제 탈 것을 운전하면서 보조무기들을 쓸 수 있거든요. 손은 두 개뿐이니 조종 감도가 조금 무뎌질 수 있지만 그래도 꽤 유용한 플레이가 가능할 거예요. 그에 따라 보조무기 밸런스도 조정되었으니 많이 플레이해보시고 의견을 부탁드려요. 아니, 신업지는 스쿼드 못해? 덜 랜덤한 스쿼드를 짜고 싶은 분들을 위해 팀찾기 기능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자동으로 플레이어의 현재 게임 모드, 인칭, 그리고 언어 설정을 바탕으로 찾아드립니다. 로비 채팅창도 추가되었으니 더 원활한 소통과 친목, 치킨을 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세요. 끝으로 업데이트 9.2에서는 조금은 색다른 패스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카라킨의 피해 신부, 사디알을 테마로 한 배틀브라이드 패스가 생겼습니다. 기존 패스와 다르게 단 한 달 동안만 만날 수 있어요. 서바이버 패스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게임 플레이를 통해 XP를 획득하며 별도의 레벨과 보상, 숨겨진 사디아의 스토리도 볼 수 있습니다. 배틀브라이드 패스는 총 15레벨로 구성되고 4주 동안 지속되니 사디아의 유니크한 스킨들을 모아보세요. 이 외에도 업데이트된 사항들은 글로 남겨드리는 패치노트를 참조 부탁드려요. 저도 오늘은 왠지 고독한 그로자가 되어 한 손에는 권총을 들고 더트바이크를 타는 쿨한 라이더가 되는 상상화. 아무튼 더 나은 배틀그라운드를 위해 오늘은 여기까지. 패치노트 읽어주는 여자, 그로자였습니다. 다음 패치노트에서 만나요. 안녕.